예, 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청양고추 매운맛 100배, 일 공효생들 18금 과자 먹고 병원행, 일 매운 감자칩 18금 카레칩에 호소, 복통호소, 한입 먹자마자 입안에 통증과 메스꺼움, 가장 매운 고추 첨가대 10년 기처 죄송. 일본에서 공교생들이 매운 감자칩을 먹고 메스꺼움과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17일 일본 지지통신은 16일 도쿄도 오타쿠의 한 고등학교에서 18금 카레칩을 먹은 1학년 학생 15명이 복통과 메스꺼움 입 주변 통증을 호소했고 이중 14명이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의 증상은 가벼운 편이라고 해요. 뭐 저기 그칩 스낵 칩 하나 한 봉지 가지고 33명이 나눠 먹었다니까. 많이 먹지는 않았겠죠. 한 조각씩 먹었겠죠. 학생들은 이날 오전 해당 감자칩 한 봉지를 33명이 나눠 먹은 것 전해졌다. 한 학생은 지지통신에 한입 먹자마자 입안에 통증과 마비가 느껴졌고 메스꺼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연신 맵다라고 외쳤고 한 학생은 보건실에서 괴로워하며 주저앉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감자칩은 등봉된 카레 파우더를 감자칩 봉지에 넣어서 섞은 뒤 먹는 제품이다. 제품에는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품종 중 하나인 인도의 부투 졸로키아가 첨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투 졸로키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등록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혼이 나갈 정도로 맵다는 의미로 고스트 칠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고추의 스코빌 수치, 매운맛의 척도는 100만 이상 더 매운 셈이다. 매운 라면의 대표적인 제품인 불닭 볶음면이 스코빌 수치가 4,404다. 예, 제품 포장재는 손가락에 상처 있는 사람은 맨손으로 먹지 말아달라고 매운맛이 너무 강하니 18세 미만은 먹지 말아달라고 고혈압 컨디션 불량, 위장에 약한 사람은 절대 먹지 말아달라는 주의사항이 나타나 있다. 또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맨손으로 먹지 말아달라는 경고도 있다. 이번 일에 대해 제주사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분들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제과 기억은 인간이 먹고 건강에 해롭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먹는 감자칩에 청양고추 100배의 고통스러운 매운맛을 시판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한 봉지를 33명이 나눠 먹었는데도 병원에 실려갈 정도면 극약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간신 끌기 제품으로 돈 벌려는 수단으로 제품을 출시하면 소비자가 이걸 외면하게 됩니다. 벌써 알아요. 건강이 좋지 않는 것은 벌써 소비자가 압니다.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18일자 기사. 청양고추 매운맛 100배. 일본 고교생들 18금 과자 먹고 병원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